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퐁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향기로운 피존이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대출을 오지게 받아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버린 여친 나한테 빚을 좀 대신 갚아달라는데요. 아이씨 헐! 갑자기 우리 누나가 나타났어. 원제, 여자친구의 빚. 제목 그대로 여친에게 빚이 좀 있는데요. 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써요. 아, 그리고 혹시 여친 혹은 저희들 주변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적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요, 30대 중반이고 공무원 10년 차입니다. 세전 연봉 약 6천 정도고 부모님 집 한 채,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집 매매로 인한 대출 8천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금은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여친은 30대 후반입니다. 예, 연상이죠. 공무원 이제 2년 차 들어왔고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된 20평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죠. 총 4남매 중 첫째이고 솔직히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노후가 안 돼 있어요, 부모님들. 벌써 1년 가까이 만난 정말 예쁘고 착한 여친입니다. 뭐 사랑 표현에 있어서 조금 무뚝뚝한 면도 분명 있지만 배려심이 많고 또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저를 막 늘 신경 써주고 살뜰히 챙겨주는 그런 정말 뭐랄까 참한 여자죠. 거기다 같은 직종이다 보니까 의지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제가 가끔씩 집밥이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뭐 조촐하지만 밥도 해주고 또 외로움도 잘 보듬어주는 그런 같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는 엄마 같은 여친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자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하고도 서로 잘 챙겨주고 따뜻하고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라서 그걸 보니까 왠지 더 마음이 갔던 것도 같습니다. 집밥 먹으러 갔을 때 많이 봤거든. 여튼 이런 여친의 적극적인 대시 그리고 저도 혼기가 찼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은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준비를 하며 만나는 중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여친은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임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중에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빚만 없으면 되지. 내가 모은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그래도 부족하면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랬는데 며칠 전에 여친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실은 나 시험 합격하고 풀로 2천 대출 받아서 그걸로 학자금 대출 갚고 뭐 명품 가방도 조금 사고 또 나머지로는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다녀왔어. 해외여행.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최근 친구와 해외여행 갔다 왔고 또 가족들하고 커플 주얼리 맞춤 이거 한 400만원 할부 그리고 피부 미용 회원권 이것도 한 400만원 할부 이게 이미 있거든요. 그 전에 2천을 대출받아 쓰고 또 할부로 쓴다 이거잖아 지금. 그렇다는 건 뭐 대충 어림잡아도 지금 현재 3천 정도의 빚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놀라고 답답한 마음에 야 그럼 뭐야 우리 결혼은 뭐 돈이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 거야? 아니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내년부터 차차 갚아 나갈 거야. 그리고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이러면서 갑자기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뭐 대놓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자기의 그 빚을 대신 좀 갚아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살살 풍기거든요. 아 그래요 뭐 솔직히 사랑하니까 그 3천 제가 갚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뭔가 큰일이 생겼고 뭐 병이라든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은 거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그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썼다는 부분에 정말 큰 실망을 했고 그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기분이 그지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랑하니까 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갚아나가고 어떻게 돈을 모아보자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돈을 쓰겠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내 돈 내 산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요. 이거는 내 돈 내 산이 아니고 은행 돈 내 산이죠. 여하튼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울고 불고 화도 내고 막 신경질도 부리고 그럽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는 아니 자기는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왜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거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아니 소비 가치관이 다를 뿐인데 왜 이런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내년부터 차차 갚는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힘들게 만드는데요. 아. 아니 지나 나나 나이가 있는데 내년부터 갚으면 그렇다면 결혼 준비는 도대체 언제 하자는 거요? 아니 막말로 저희 부모님은 자식 결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자식 집 대출도 대신 갚아주고 계시는데 여친은 뭐 철마다 부모 형제들과 여행은 가고 뭐 랍스타 먹고 킹크랩 먹고 한우 오마카세도 먹고 비싼 음식만 골라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가 싶고. 그리고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아이씨 이거 혹시 대출받은 돈으로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여친의 씀씀이를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앞섭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요. 이런 모습만 빼면 너무너무 착하고 배려심 많고 또 외적으로도 그래. 제 이상형이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제가 지금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결혼에 앞서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민을 하는 건지 지인들한테 물어보자니 누워서 침 뱉는 꼴이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엄청 속상해 하실 것 같고 제가 너무 속물인지 진짜 답답해가지고 글 써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지나가던 누나가 답을 알려줄 테니까 잘 봐라. 너 이 결혼하잖아. 1년 안에 인생 망한다. 대댓글 야! 지나가던 형도 한마디 한다. 잘 들어라. 저런 허영심은 절대 죽어도 못 고쳐. 니 빠진 독 아니지. 완전 개 박살난 독에 물붓기라고. 되겠냐 그게? 젖기만 하지. 얼른 정신 좀 차리라고 이 호구 새끼야. 어? 그래. 대출 그거 뭐 받을 수 있지. 사람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근데 그걸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가고 오마카세를 처먹었다고. 야 너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냐? 어? 2번 저기요 스니 지나가던 동생도 한마디 할게요. 오빠 미쳤어요? 아니면 뭐 등신 호구신가? 그런 건가? 퐁퐁퐁퐁 3번 지나가던 할매도 한마디 한다. 뭐 결혼 이놈의 시끼야. 연애도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덜컥 애라도 생기면 지 이제 전업주부 할 끼라고 네가 벌어오는 돈 쓸 궁리만 할 여자인 건 모르겠냐? 서른 후반에 남자든 여자든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앞으로도 영원히 모을 돈이 없다는 거다. 이것은 진리요. 내 돈을 내가 썼으니까 당당하다. 저 나이에 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너 소름 안 끼치냐? 어이구 빨리 도망이나 가라 이 새끼야. 2번 아니 임용 얼마 안 된 30대 후반 공무원이 3천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게 고작 아 그러면 학자금 상환 이건 그래. 그리고 명품 가방, 해외여행, 주얼리, 피부 미용 회원권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오마카세? 이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왜 그 여자가 너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지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 이만한 호구가 없지. 내 댓글. 지금이야 뭐 가끔 집밥이라도 해먹이면서 환심을 사는 거지요. 결혼하면 맨날 배달음식 아니면 외식만 하자고 할 거야. 그것도 오직 네 돈으로 그리고 졸라 비싼 거 오마카세 같은 거. 3번 여자가 30대 후반? 아이고 그 버릇 평생 못 고치죠. 결혼하면 네 돈으로 친정 식구랑 한우 오마카세 처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건데 이게 정말 안 보입니까? 어? 저런 여자는 제발 좀 걸러요. 눈깔이 썩었어? 썩은 동택 눈깔이야? 왜 이래? 가난한데 지그들끼리 사이가 좋은 집안이 제일 위험한 거 몰라? 집에 초대해서 밥 좀 해준다고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말고 등에 빨대를 꽂아야 하니까 당연히 잘해주는 건데 아니 왜 이걸 모르니? 너도 서른 중반이라며. 4번 깔깔깔 어처구니가 없네.
뭐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 갔다고? 야, 이게 20대 후반이라 해도 개 멍청하다고 욕을 처먹을 텐데 30대 후반이 저러고 있네. 야, 무섭다 정말. 이것은 착하고 참한 게 아니라 착하고 참한 척이라도 해야 너처럼 똥 멍청한 남자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연기를 하는 거지. 야, 이걸 물어봐야 아는 거요? 에이라이 멍청한 놈아. 깔깔깔깔. 5번. 나도 인생을 살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빚이 일상인 애들은 빚이 없으면 어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공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또 빚을 내더라고. 명심하세요. 자기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은 자들은 그 부모들의 그지 같은 습관까지 다 물려받아요. 허영심까지. 6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절제가 아예 안 되는 짐승이구만? 그렇구만. 모르긴 해도 아마 빚도 훨씬 더 많을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사치를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인간에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가 마흔인데 이거 내 장담하는데 말이지 죽을 때까지 절대 못 고친다. 결혼은 개뿔. 빨리 도망이나 가, 이 끼야. 그리고 갚을 거면 지금 당장 갚아야지. 내년부터 갚는다는 건 도대체 또 뭐야? 어? 아, 그렇구만. 너한테 대신 갚아달라는 거네. 그러네. 깔깔깔깔. 대댓글. 맞아요. 내년부터 차차 갚는다는 건 내년에 결혼해가지고 나 대신 남편은 네가 열심히 차차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대댓글. 어, 미친 개 소름 끼치네. 깔깔깔깔. 7번. 아니 그래 뭐 원금은 내년부터 갚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자는? 이자는 잘 내고 있대요? 혹시 이거 마통 있는 거 아니야? 딱 촉이 오는데 마통. 8번. 에? 아니, 학자금 대출을 30대 후반에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뭐야, 공시를 10년 이상 준비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대학을 30대 초반에 입학을 한 건가? 그것도 아니면 주작이야? 9번. 이제부터 미쳐 날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여자네. 너 그러다가 한순간에 인생 망한다. 조심해라. 추가. 주작 이야기가 많아서 추가 좀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누나예요. 동생이 제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일부러 이렇게 동생인 척 글을 썼습니다. 댓글 보고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실은 저도 공무원 대출로 학자금 대출을 갚았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뭐 동생한테 들은 그대로 여기 온 게 쓴 거예요.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전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하튼 많은 댓글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생한테 링크 보냈습니다. 보고 오늘 진지하게 여친이랑 이야기를 해보겠다는데 부디 꼭 헤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끔한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1번. 쓰니 동생, 그 여자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동생 본인도 헤어져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못 헤어져. 지금 말하는 거 봐. 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훗날 믿음이 안고 나면 그때 가서 엉엉 쳐 울면서 후회를 하겠죠 뭐. 2번. 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끝났네. 댓글. 둘이 술 마시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겠죠. 그리고 화해의 의미로 모텔에 가서 임신 공격. 3번. 그래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지. 누나분이었군요. 님 남동생 무조건 말리세요. 저러다가 평생 노예 됩니다. 예비 장모한테 간 떼주고 파혼당한 남자도 있어요. 4번. 아무리 이뻐봤자 30대 후반인데 그게 뭔 소용이요? 외모 그거 얼마 못 가? 남자나 여자나 돈이 최고라고, 어? 내 댓글. 그렇지. 돈이 최고지. 아니, 돈은 항상 오라. 옳다고. 5번. 어머나, 얼마나 그지 같으면 누나가 여기다 글을 다 썼을까. 님 동생 지금 퐁퐁질 당하는 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요,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아니, 주변에 다 터뜨려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되게 심각하다고. 아시겠죠? 아이씨, 내 동생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아무튼 쓰니 힘내요. 이거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큰일 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